안녕하세요. 달풍 시작 이야기의 달풍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선인장 연필꽂이 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요 연필꽂이 통은요, 사이즈를 보면은 밑에가 한 대략 10cm 정도 되고요. 위에 총 길이는 한 12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연필꽂이 통으로 사용하기 딱 아주 알맞은 사이즈예요. 보통 이제 코바늘로 이렇게 연필꽂이나 바구니를 뜨다 보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런 이 안에 들어있는 지관을 썼거든요. 이 지관을 사용해서 연필꽂이나 바구니 같은 거를 만들면 아주 탄탄하고 오래가는 소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바늘은요, 여기 7호 바늘, 이 7호 바늘로 이 몸통하고 가지 부분을 떴고요. 네, 꽃 부분은 여기 5호 바늘로 조금 작고 아담하고 귀여운 꽃을 표현하기 위해서 5호 바늘 썼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가 자막으로 네,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즐거운 선인장 뜨러 떠나볼까요? 선인장 필통 뜨기 시작할 텐데요. 선인장 필통이 크기는 이 옷짓일 지관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높이는 삿을 17코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삿을 17코를 우선 떠보겠는데요.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으시고요. 둘째 손가락 위로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첫째, 셋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실을 꼭 집어주시고, 바늘을 나를 향하게 한 다음에 뒤에서, 실 뒤에서 앞으로 당기면서 밑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 바늘에 고리가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첫째, 셋째 손가락으로 다시 이 고리를 잡으시고요. 실을 이렇게 걸으셔가지고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 삿을 매듭이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삿을 17개를 떠보겠습니다. 실을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 삿을 하나, 실을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네, 이렇게 17개의 사슬이 완성됐으면요, 이제 기둥을 하나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17코 뜬 자리에 이렇게 꼭 잡아주시고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주세요. 그럼 여기 사슬 하나 기둥코가 생긴 게 보이죠? 그러면 요 기둥코 생긴 우리가 요 꼭 잡은 데 있잖아요. 여기 이 사슬에 요 V자 모양의 사슬 요 반 코에만 걸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V자 여기 바늘 요 찔러 넣으시고요. 실 걸고 나오셔가지고 두 개의 고리 통과하면 이렇게 짧은 뜨기 하나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슬에 요 반코에만 걸어서 이렇게 짧은 뜨기 두 개가 됐죠? 실 걸고 나와서 두 개 고리 통과 세 개. 17개, 요 마지막, 요건 이제 사슬 매듭이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요 17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끝나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2단을 이제 올려야 되죠? 그러면 편물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음에 사슬 하나를 올려주세요. 사슬 하나를 올려주시면, 여기 사슬 하나 지금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 사슬 나온, 여기 사슬 반코에 보시면 이렇게 사슬 반코에만 찔러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실 걸고 나와서 짧은 뜨기 하나. 마찬가지로 얘도 V자에 요 위에 코만 걸어줄 거예요. 앞으로 뜨는 방 뜰 때 이 V자에 다 위에 코만 걸 거예요. 둘, 셋.
17 여기가 마지막 거예요. 17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2단도 완성됐죠? 그러면 아까 보면 제가 사슬 반 코의 위쪽에만 걸어서 떠줬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편물 뒤집고 다시 사슬 하나 올리고 여기 V자 위에 코만 찔러주시는 거예요. 하나, 또 17개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둘, 셋. 여기 V자 위에만 17. 네, 이렇게 해서 17개 되면 또 이제 뒤집어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총 41단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단수를 세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 41단까지 세기가 좀 힘들잖아요. 단수 세시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요렇게 띠 무늬가 나오잖아요. 요게 한 단 한 단 우리가 떴을 때 요게 나오는 거니까 내가 두 단을 뜬 거예요. 그럼 1단, 2단, 지금 현재 3단까지 떴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41단까지 쭉 올리신 다음에 끝부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1단 끝까지 다 떴고 요거를 이제 동그랗게 이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편물을 같이 뜰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기 한 다음에요. 지금 41단 마지막 떴을 때 여기서 사슬 하나를 올려주세요. 사슬 하나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닫게 한 다음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첫 코 잘 찾으셔가지고 네, 여기가 이제 첫 코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첫 코에 위치 잘 찾으셔가지고 첫 코에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사슬 하나 올려준 여기 보면 사슬 하나를 올려줬죠? 여기 이제 여기 사슬 마찬가지로 위에 코에만 짧은뜨기를 쭉 해서 17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 그 다음 코에 넣고 다음 코에 넣고 위에 코에만 걸어서 둘 네, 17코로 이렇게 연결 이제 끝났으면요.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이제 요 삥 눌러서 짧은뜨기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이랑 연결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사슬 하나 올려줬으면요. 이제는 여기 보면 볼록볼록 돼 있는데 요 볼록한 거에 쑥 들어간 요 부분에 보면 요 가운데 요 구멍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두 개씩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사슬 하나 올리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 사이에 보면 요 쏙 들어간 부분 맨 위에 보면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다 또 짧은뜨기를 하나, 둘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여기 맨 윗부분에 짧은뜨기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쭉 짧은뜨기를 뜬 다음에 끝부분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부분 다 왔는데요. 네, 39, 40, 40개 뜨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요 가운데 쏙 들어간 부분 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41,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슬 하나 올리고 첫 코에 이제 짧은뜨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요 첫 코 자리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서요. 바닥 부분이랑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을 정리를 해서 안에 안 보이게 돗바늘로 숨겨주세요. 네, 원형 바닥 매직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넷째 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으시고요. 둘째 손가락 위로 이렇게 가져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바늘이 밑으로, 코가 밑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밑으로 끼워놓고 뒤에 실을 이렇게 가져와서 당긴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기 고리 사이로 뒤에 실을 걸어서 빼시면 되는데요. 뒤에 실을 걸어서 이 고리를 빼주면 이렇게 매직링 매듭이 완성된 게 보이죠? 그러면 이 안에 짧은뜨기 6개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6개가 끝났으면요.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세요. 그래서 꼬리실을 잡아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뜨는 원형 바닥은 빼뜨기 방식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단수링 없이도 초보자들도 쉽게 뜰 수 있고요. 빼뜨기로 모양이, 빼뜨는 모양이 보이더라도 바닥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가 첫 코죠. 첫 코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으시고요. 실을 갖고 와서 그대로 빼주세요. 그래서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빼뜨기로 연결이 됐을 때 기둥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 보면 기둥코 사슬 만든 여기 바로 여기에다가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서 늘려 떠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개가 떠졌죠? 사슬, 기둥코 사슬 하나하고 짧은뜨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나오면 됩니다. 네, 이렇게 12개가 완성이 되면요. 꼬리실 좀 더 당겨서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12개가 끝나면 우리가 아까 빼뜨기로 연결한 이렇게 누운 코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기둥코 사슬 하나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첫 코입니다. 그래서 이 첫 코에 다시 또 바늘을 끼워놓고 빼뜨기로 연결해주세요. 그래서 빼뜨기로 연결한 다음에 사슬 하나를 올려주세요. 그럼 이제 3단 뜰 준비가 됐는데요. 여기 사슬 나온 이 코에 짧은뜨기 기둥코 올린 데 짧은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하고 그 다음 코에는 늘려뜨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두 개를 떠줄 거예요. 하나, 둘.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짧은뜨기 하나, 다음에 늘려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주세요. 마지막 코 늘려뜨기로 끝났으면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누운 빼뜨기 하는 자리가 보이고 사슬 기둥코 올린데 그 다음에 이 첫 코가 보이죠? 그러면 다시 첫 코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사슬을 하나를 올려야 되죠? 네. 그러면 이제 4단 뜰 준비가 된 건데요. 4단은 요 우리 기둥코 올린 이 코에 우선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그 옆코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총 짧은뜨기가 한 개, 두 개가 됐죠? 그 다음 코에는 늘려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네,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 하나, 하나, 그 다음에 늘려뜨기 하나. 이게 이제 끝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짧은뜨기 늘려뜨기로 끝났고요. 그러면 4단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빼뜨기 한데 사슬 기둥 올린 거 첫 코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요게 다시 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고요. 사슬 하나 올리고, 이제 5단 시작하겠습니다. 짧은뜨기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는 늘려뜨기죠?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떠서 떠주고, 이제 계속 짧은뜨기 3개, 늘려뜨기 하나. 이게 이제 끝까지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늘려뜨기로 끝나면고요. 그러면 이제 5단이 끝나서 이제 다 마찬가지 여기 보면 빼뜨기, 기둥코 올린 데 사슬 첫 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빼뜨기로 또 연결해 주세요. 이제 6단 뜰 텐데요. 사슬 하나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사슬 올린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이제 6단은 그러면 5단보다 짧은뜨기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4개의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는 이제 늘려뜨기죠? 한 코에 짧은뜨기 2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는 늘려뜨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 이제 늘려뜨기로 끝나면 이제 맞고요. 첫 코에 여기도 마찬 빼뜨기, 기둥코, 첫코 사슬 여기에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6단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7단 시작하겠습니다. 빼뜨기로 마무리한 데 사슬 하나 올리시고요. 그다음에 7단은 그러면은 이제 6단보다 짧은뜨기가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5개의 짧은뜨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해주고, 그 다음에 늘려뜨기 한 코에 2개. 근데 여기서 우리가 7단을 뜨면 총 코수가 42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인장 뜬 거는 41단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늘려뜨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 하나로 끝나서 총 41개로 맞추겠습니다. 그럼 우선 5개 하고 늘려뜨기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만 늘려뜨기 하지 않고 짧은뜨기 하나로 끝낼게요. 이제 마지막 코 늘려뜨기 할 차례인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41코로 맞추기 위해서 여긴 늘려뜨지 않고 그냥 짧은뜨기 하나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선인장 이제 원형 바닥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바로 이어서 이 원형이랑 같이 붙이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이랑 바닥 부분 연결을 해줄 텐데요. 바닥 부분은 앞면, 뒷면 어느 쪽이 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뒷면을 위로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빼뜨기 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이제 바늘을 빼뜨기로 빼준대, 그 부분에 바늘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번 바닥을 뜰 때는 여기 사슬 부위가 있으면 이 앞면에만 짧은뜨기로 쭉 둘러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면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놓고 실을 가지고 와주세요.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짧은뜨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 나가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냥 전체
코를 밑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앞에만, 앞부분만 이렇게 나와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전체 코 밑으로 바늘을 넣고 여기 부분은 앞부분만 이렇게 걸어서 나와서 짧은뜨기로 네, 그렇게 해야지 각이 잡히면서 요 갈색 실이 이렇게 밑에 단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디자인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로 쭉 끝까지 둘러본 다음에 우리 끝부분에서 다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까지 왔죠? 그러면 여기 끝에 첫 코 뜬 부분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몸통은 완성이에요. 그러면 실을 적당하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통을 끼워보면 이렇게 통 마무리 되시고요. 이 실은 잘 이렇게 돗바늘로 속으로 안 보이게 잘 정리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 팔 부분을 뜰 텐데요. 팔은 총 두 짝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한 짝은 제가 이렇게 미리 떴고요. 여기 보면 약간 구부러져 있죠? 요거는 제가 뜨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슬 8개를 해주세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사슬이 끝났으면요. 여기 우리가 마지막 뜬 8번째 사슬 꼭 잡아주시고 사슬 기둥 하나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꼭 잡아준 6호에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짧은뜨기가 하나, 둘, 두 개 됐죠?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를 네 개를 넣어줄 거예요. 긴뜨기는 이렇게 한번 감아서 코에 찔러놓고 실을 걸고 나오면 이렇게 세 개의 고리가 걸린 게 보이죠? 를 이렇게 한 번에 통과시키시면 돼요. 긴뜨기가 하나가 됐죠? 총 네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네, 긴뜨기 네 개가 됐으면 이제 두 코가 남잖아요. 요 두 코에는 각각 짧은뜨기 한 개씩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거에도 짧은뜨기 하나. 네, 이렇게 이제 1단이 됐어요. 그러면 편물 돌려서 또 사슬 하나 올려주시고요. 여기 사슬 나온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이것도 우리가 원형 뜰 때랑 마찬가지로 요 사슬 뒤에 위에 코에만 네,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긴뜨기 3개 들어갑니다. 각각 한 코에 하나씩 긴뜨기 하나, 둘, 셋. 긴뜨기 3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각각 한 코에 하나씩 3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1단, 2단, 2단을 떴잖아요. 그래서 요 패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총 이제 6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똑같은 거를 두 번 더 반복해보고 끝부분에서 오겠습니다. 네, 끝부분까지 왔는데요. 두 번을 더 반복해서 우리 뭐 총 6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다 되셨으면 얘를 이제 원형으로, 원통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번에는, 사슬 기둥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빼뜨기 치면 되는데, 이렇게 붙여주시고, 첫 코에 바늘 넣으시고, 얘는 첫 코에 넣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첫 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슬 뒤에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걸고 실 걸고 그대로 박아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또 빼뜨기로 위에 코만 걸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빼뜨기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두 코너 건너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건너뛰고, 여기 세 번째부터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이제 구부러진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여기 건너뛰고, 여기에, 이렇게 위에 구멍 걸어서, 더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좀 잡아당겨주세요. 그 다음 것도 이제 끝까지 빼뜨기로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것도 빼뜨기. 다음 것도 빼뜨기.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실을 좀 길게 남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또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을 길게 남겨주세요. 실을 여유 있게 자르셨으면요. 요 윗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지게 작업을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실을 연결해주세요. 연결해 주셨으면, 그다음에 요 윗부분을 할 거기 때문에 실을 위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냥 뭐 정해져 있기보다는 여기 우리가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코들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두바늘로 이렇게 밑으로 통과하면서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네, 끝부분 원형으로 오므라질 때까지 이거를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쏙 선인장 끝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솜을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솜을 넣어서 조금 볼륨감 있게 표현을 해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모양이 보이죠? 이제 이 바늘을 그냥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요 밑에 바디랑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밑으로, 밑부분으로 빼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위에 두 개에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인장 꽃을 뜰 텐데요. 색은 두 가지 색, 흰색 실하고 요 핑크색 실두 가지 색으로 떴거든요. 색두개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실 바꿔뜨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만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우선 흰색 실로 매직링을 만들어 주세요. 매직링 만들고 나면 매직링 안에 짧은뜨기 다섯 개를 넣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 떴을 때, 이제 앞으로 뜰실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짧은뜨기 했을 때, 원래는 요 흰색 실로 갖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흰색 실로 갖고 나오지 않고, 노란색 실로 빼줄 거예요. 꼭 잡아주시고. 노란색 실로 이렇게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슬까지 하나 올린 다음에 꼬리실 잡아당겨서 모양을 원형으로 쪼그라뜨려 주세요. 그런 다음에요, 우리 첫 번째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세서 다섯 번, 여기 첫 번째, 다섯 번째, 여기가 첫 코가 되겠죠? 여기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 빼뜨기 한 자리에 이제 꽃잎이 만들어지는데, 우선 여기에 긴뜨기 한번 감아서 바늘에 찔러 넣고, 실 갖고 나와서
3개가 걸렸을 때 한 번에 빼주는 게 긴뜨기죠. 그 다음에 요 똑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한 번 감아서 코에 넣고 3개가 걸렸을 때 앞에 2개 먼저 빼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빼주는 게 한길긴뜨기죠. 그러면 지금 한 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해줬으니까 한길긴뜨기 2개를 더 해서 총 3개를 만들어줍니다. 3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긴뜨기. 긴뜨기 해주고요. 꽃잎의 마무리는 빼뜨기로 여기에 이렇게 같은 코에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많은, 한 코에 많은 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빡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코가 숨겨지기 때문에 잘 보시고 뜨시고요. 그 다음, 그 다음 코에 빼뜨기로 이동해주고요. 빼뜨기 이동한 코에 또 똑같이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세 개,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같은 코에 빼뜨기로 꽃잎 하나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 코로, 그 다음 코는 또 빼뜨기로 이동하면 되죠. 그 다음 코도 빼뜨기로 이동하고 똑같이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긴뜨기 하나, 그 다음에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5개의 꽃잎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끝부분에서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꽃잎 빼뜨기로 옆으로 이동하고 긴뜨기,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 3개, 그 다음에 긴뜨기 넣어주고 마무리는 여기 같은 코에 빼뜨기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옆 코에 빼뜨기로 이동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해야 되니까 실은 여유 있게 남겨서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 흰색 실마저 잘라주시고 그래서 여기 뒤쪽에 이렇게 매듭으로 두 번 정도 매듭 묶어서 이렇게 풀리지 않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연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관을 여기 안에 쏙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인장 줄기 두 개의 떴던 부분 준비해주세요. 지관을 끼고 이렇게 좀 연결하는 작업이 조금 더 모양을 잡기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침핀으로 중간 약간 밑에 부분 찾으셔서 요 사이로 좀 쏙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팔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핀으로 고정할 부분을 조금 꼽아주세요. 같은 위치에 이렇게 되도록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우선 한쪽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이렇게 휘어진 부분이 위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게 모양이 훨씬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정도의 이제 안 보이는 쪽에 바늘 침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깥쪽 여기 코에 하나 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연결되셨으면 바늘은 이렇게 지간 안쪽으로 이렇게 빼주셔가지고 안 보이게 매듭 지어서 실 감춰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반대쪽 팔도 반대쪽 선인장도 마찬가지로 한 요 정도 위치에 요 정도 위치에 자리 잡으셔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네, 연결해 주시고 네,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네, 꽃도 이쪽 팔 위쪽 부분에 이렇게 고정 자리 잡아 주시고요. 안 보이게 이렇게 도파늘로 왔다 갔다 해서 마무리 정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선인장, 몸통, 꽃 이렇게 다 연결이 끝났으면 이제 가시 작업을 해줄 텐데요. 이제 가시 수놓는 작업은 제가 미리 한 반 이상 정도 떴어요. 그래서 이 패턴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볼록하고 나온 데가 있고 쑥 들어간 부분이 있죠? 이 나온 부분에 이 가시가 보이도록 수를 놓을 텐데요. 여기에 3개, 2개, 3개, 2개, 3개, 2개 이 패턴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실을 너무 길게 하시면 수놓기가 불편하니까 중간중간 짧게 좀 자르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3개 떴고 여기 2개 떴으니까 이번에 3개를 뜰 차례잖아요. 그러면 3개를 떴을 때 여기 볼록 나온데 이 부분 가운데로 바늘을 빼주세요. 그래서 바늘을 빼주시고 지금 보면 저 안에 실 이렇게 연결된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을 어느 정도 좀 놔두고 빼주세요. 그래서 이전에 실 끊어진 부분이랑 이렇게 매듭으로 연결하면서 이어져 나가면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음 건너뛰고 여기 보면 세 번째 코에 밑으로 두 코를 이렇게 양쪽 부위를 밑으로 지나가서요. 여기 끝부분이니까 실이 따르려오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X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X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쏙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이쪽 움푹 파인 이 이랑쪽 부분 반대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X자가 됐죠? 이 별표는 하시면서 이렇게 실을 잘 만져주셔가면서 예쁘게 별표 모양이 되게 잡아당기시면서 하면 완성도가 훨씬 있어 보여요. 그러면 이번에 이쪽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이랑 가운데 움푹 파인 부분으로 이렇게 다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운데로 이렇게 세 개 패턴이 반복되는 자리니까 조금 이렇게 만져주시고요. 여기에 다시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이 가운데 여기로 통과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쪽 가운데 이랑 쪽으로 폭파인 이랑 쪽으로 바늘을 넣고 이쪽 약간 밑쪽 이랑 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X자가 우선 되죠. 그럼 X자가 됐을 때 조금 당겨주시면서 모양이 별표 모양으로 예쁘게 되게 조금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요 이랑 쪽으로 다시 폭파인 이랑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별표 모양이 예쁜 가지들이 이렇게 수가 나지죠. 요걸 이제 끝까지 이렇게 돌려서 작업을 완성해주세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매듭 부분들 이렇게 너무 짧게 자르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어차피 지간에 가려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지간을 끼워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선인장 연필꽂이가 완성됐습니다. 끝까지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나만의 책상에 그린 소품 푸릇푸릇하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알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